다 같이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시간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홀로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3절 4절 다시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또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빈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342장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찬양하신 후에 구자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온라인과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니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친교하던 때가 그립습니다. 감사 속에서도 참 잘 살아야지 생각하지만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아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 권면과 사랑과 봉사자로서 열 분의 권사 임직식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임직 받으시는 권사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 태장 성결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육 기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이성진 목사님과 선생님들 건강케 하시고 가정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부서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축복 내려주옵소서. 아픈 환자분들이 많으십니다. 면역력 좋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분들과 중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간구하셔서 꼭 이기고 승리하시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가장 힘든 비자 연장을 위해 절실하게 기도드리는 박영호 선교사님,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외롭고 고독한 현지에서의 선교활동이 코로나로 인해 순조롭지 못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얼른 개발되어서 세계 모든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선교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이 정책을 시행할 때 공평과 정의로서 옳게 판단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모든 분야가 평등하게 발전하게 하옵소서. 국민들도 분열하지 않고 뜻을 모아 슬기롭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4절부터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그 뒤로도 장사하는 이들과 갖가지 물건을 펴는 상인들이 파는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돈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오.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오.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인 요아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우리 사회적 거리를 두기고 하고 있지만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시면서 약간 눈인사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던 일이 참 엊그제 같은데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같이 대면하여서 예배드리고 또 만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13장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전거를 타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무슨 자전거인가 하실 텐데요. 일단 비슷한 점이 첫 번째로 자전거와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 배우기가 쉽지 않죠. 신앙생활도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해도 많고요. 또 익숙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부딪히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자전거가 익숙하기 시작하면 자전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오랜 세월 있다가 타더라도 그 몸에 그것이 익혀진다는 것.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신앙의 맛을 보고 어떤 궤도에 오르고 나면 이제 그 신앙 때문에 힘이 나고 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제 가면서 익숙해진다라는 점이 비슷하고요. 두 번째는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 점이 비슷합니다. 자전거가 제일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균형을 잡는 것인데 특별히 앞에만 보고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막 여기저기 보다가는 넘어지기 쉽상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여기 목사님이 좋네 저기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꾸준하게 균형을 가지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균형을 갖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전거도 이 페달을 밟아야 균형이 잡힙니다. 이 손을 핸들을 아무리 잘해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페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페달을 굴려야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페달을 우리는 흔히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생활과 삶의 예배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멈춰지는 순간 균형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페달을 밟으려면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들이 쉽게 페달을 못 밟는 이유는 밟으면 빨리 가니까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다 보면 오히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페달을 밟아야 돼. 믿음으로 전진할 때 오히려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전거 타기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슷한 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전거는 절대 뒤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는 후진 기어를 넣으면 뒤로 갈 수 있지만 자전거는 무조건 밟아서 앞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잠시 멈출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있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의인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멸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에 섰으나 그 길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면 그가 멸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요, 어원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되고요, 세겜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섰다면 이제 그 페달을 계속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차량을 운행할 때 대부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타시는데, 특별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80세쯤 넘어가시면 이제 밤에 잠이 잘 안 오시고 새벽잠이 좀 없으셔서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에 오게 되시는가. 근데 뒤에서 얘기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알람을 억지로 누르고 일어났다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냥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정말 일어나기 힘들고 어려운데 그 알람 때문에 맞춰놓고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진짜 마지막까지 페달을 굴리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겠기에,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겠기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뒤로 물러나게 되고 자꾸 후퇴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연세에도 나의 그 육체의 본능과 싸우면서 그 시계를 맞추면서 육을 영으로 이겨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수요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요, 그 지속성을 멈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을 떠난다는 것이 무슨 우상을 섬기고 큰 죄를 저지르고 엄청난 무슨 변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신앙의 습관들, 작은 행동들을 멈추기 시작할 때, 믿음의 페달을 굴리는 것을 멈추기 시작할 때 그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꾸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고요,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신앙도 시작이 중요하지만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마지막에 가서는 그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꼭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벽도 재건했고 영적인 유다 공동체가 바로 섰고 부흥운동도 일어났고 믿음의 결단과 사역도 다 했는데 이 13장에 와서 갑자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페달을 밟다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마지막 그 개혁의 목소리를 외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목소리를 부르짖으며 백성들에게 외치며 기도하며 그 마무리가 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 끝에 이들이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않았는지는 사실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이 될지 새드엔딩이 될지 이 결말을 이제 여러분의 손에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느헤미야서를 마지막을 읽는 우리들은 이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했으면 이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믿음의 페달을 밟고 나아갈 것인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12장에 걸쳐서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보았습니다. 훼파된 성벽과 성전이 방치하여져 있었던 가운데 다시 그것을 느헤미야의 리더십 가운데 재건하였고요,
눈물과 기도로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서약했고 이제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 서약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13장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돌아간 것입니다. 결단과 서약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세상의 문화와 죄를 향해서 다 돌아가 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오래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한번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났던 이 일은 바로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임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임무 수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됐고,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그 기간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오늘 함께 읽진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 13장 6절과 7절 말씀을 화면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다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아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아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잠시 갔다가 오니까 기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누굽니까? 도비아와 산발라, 지금까지 이 유다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이방 원수들이었습니다. 조롱하고 협박하고 비방하고 마지막에 가서 느헤미야를 살해할 음모까지 꾸몄던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살림살이를 차려놓고 그 도비아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원통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었던 엘리아십이 자기와의 그 친분 때문에 그를 불러들이고 그를 살게 한 것입니다. 엘리아십을 비롯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자기와 공동체의 적이 누구인지 이 피하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들과 타협하면서 적당한 이득관계에서 서로 유익을 주고받는 그런 삶을, 안일한 삶을, 그리고 거짓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비아라는 한 사람과 화친해서 살고 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내용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원수 도비아에게 내어줬던 그 방이 어떤 방인지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었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재물을 두는 방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비아가 지금 살고 있는 방은 원래 무슨 방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 받고자 재물을 모으고 레위 백성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곡식들을 저장해 놓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예배 창고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재물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제사장을 위한 십일조도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원수 도비아가 들어와 살고 있는 거죠. 오늘날 신약시대의 의미로 이 구절들을 해석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나의 내면의 삶에, 나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영적인 원수를 상징하는 도비아가 와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방 문화와 타락한 문화를 상징하는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멈춰지니까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다 살 길을 찾아서 성전을 떠나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들이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로 들로 밭으로 나가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버리고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내어버리고 생존을 위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사약했습니다. 울면서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도 그런 눈물들이 사라져버리고 회개가 사라지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생존을 위해 그냥 살아가게 되는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예 도비아 같은 원수가 성전인 우리의 내면에 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대적하고 내쫓아야 할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세상의 쾌락들이 이제는 우리 내면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가 내 안에 살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는 살고 있는지 지금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고전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집처럼 묘사해서 예수님이 처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에 어떻게 우리 내면을 열어드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소설처럼 꾸민 책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서재로 들어오시고 거실로 들어와서 우리와 교제하기 시작하시고 주방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것들, 우리의 욕심, 욕구, 욕망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작업실로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우리의 비전과 삶의 목표들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내면을 열어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더 우리 안으로 들어와 깊은 곳까지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오락실도 가시고요. 또 이 주인이 열어주지 않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침실이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죠. 손님이 들어오기에는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침실 문은 닫아놓지 않습니다. 꺼림칙한 곳입니다. 내면에 비밀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곳까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로 벽장입니다. 저희도 손님이 급히 오시면 물건들을 막 이렇게 넣어놓는 벽장 같은 곳이 있습니다. 급히 치우기 위해서. 근데 이 책에 보면 그 벽장 안에 더럽고 냄새나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태여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보여드렸으면 됐는데 그 벽장까지 들어오시겠다는 거,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벽장 안에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깊은 죄악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열어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구서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소설이 보여주고 그래서 나중에 다 열어드립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 거예요. 그제서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와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이 공동체의 성전부터 정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도비아로 상징되는 세상의 죄와 문화의 모든 세간살이를 다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성전 정화하시면서 소와 양과 돈 바꾸는 자들의 책상을 뒤엎으시면서 다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들을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단순히 도비아에 대한 개인적인 미움, 민족적인 미움을 표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비아를 쫓아내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시 그 공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방을 정결케 하자 11절에 보면 레위 백성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요. 12절에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기도하는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레위인들이 다시 복귀했다는 것은 내 무너졌던 영적 습관들이, 예배의 삶들이, 찬양과 말씀들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잃어버린 사명들을 다시 찾자, 믿음을 찾자 다시 내면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을 떠나서 뒤로 물러가는 일들은 내 신앙의 삶의 페달을 멈추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의심을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결단함으로써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다시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고 영적인 회복과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고 바꿔가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이 우울증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데 이거는 바이러스들이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그 우울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떠나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내면을 우울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고 예배를 멈추게 하는 이 일들이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인지 비대면 예배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일들은 단순히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개혁했던 일들은 15절을 보면 안식일을 다시 세워가는 일로 연결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투를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워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드렸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의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자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주일 예배를 지켜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없어지고 믿음이 사라지니까 이 안식일도 내 날이 되고 내 날도 내 날이 된 이 구분 없는 삶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떠나 있던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사고 팔고 하는 이 경제생활,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활동이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돈의 가치가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성이 돈의 가치로 점령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사실 처음부터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 두로 백성들, 이방 백성들이 물건들을 갖고 와서 사고 파는 일들에 그냥 그들은 수동적으로 사주는 역할만 했던 것입니다.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그들의 이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들을 용인하고 내버려 두었던 그 일을 결국 느헤미야는 당신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의 재앙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요 라고 꾸짖고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죄와 또는 문제 가운데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못 본 척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 그리고 나와는
관계가 없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이 죄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으켜지게 되는 그 장본인이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지금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가정 안에 일어나는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들 그들의 믿음의 문제들 우리 구역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이 저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문제로 알고 나의 죄로 알고 특별히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회개할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연대의식과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9절부터 21절까지 반복해서 이 안식일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공동체에서 사라지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교정하고 수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한 번에 되지 않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들의 잘못된 관행과 올바르지 않았던 죄의 문제들을 회복시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3절부터 24절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가 있었습니다.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여러분 이 통혼 자체를 문제를 삼고 있지만 사실은 24절에 보면 통혼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다 백성들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말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말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말은 문화를 말합니다. 유다의 문화, 유다의 믿음, 유다의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문화만 배운 것입니다. 세상 가치들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 다음 세대에서 끊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가치에서 자녀들이 다 떠나서 완전히 세상 가치로 물들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것을 강력하게 수정하고 고쳐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시면 이방 민족, 이방 백성과의 결혼과 통혼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제재합니다. 심지어 25절에 보면 아버지들을 막 때리고요. 저주하고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이방 사람들의 딸들과 아들들을 데려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도 이방 백성들과의 결혼 때문이 아니었는가를 되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국제결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방치하고 무관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덧 다 떠나버려 있는 거예요. 잠시 느헤미야가 떠난 그 찰나를 틈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다 연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강력한 도전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로 알고 회개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인상 깊은 것은 느헤미야가 이러한 모든 개혁들 네 가지 다섯 가지의 그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나가는 이 과정을 마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이런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성전을 회복하고 나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고 나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달라는 내가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22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안식일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고 또 이 기도를 또 29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엔 잘못된 원수들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통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마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의 이런 일은 착한 일 했으니 나 보상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와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약간은 얌체 같은 기도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은 나 이만큼 했으니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슬픔이었던 것.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나무라고 혼내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힘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 혼내고 났는데 돌이키라고 했는데 이들을 바라볼 때 정말 이것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인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저 사람들 머리털까지 뽑고 때려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고백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 일들을 주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다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제 욕심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다.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다. 아신다면 제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줄게.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너 인정해 준다. 이 말씀이 하나도 없으시고 그냥 혼자 넋두리처럼 기도하고 슬픈 마음을 이겨내고 또다시 개혁을 하러 나갑니다. 또 막 소리치고 싸우고 교회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축 쳐져서 집에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용기를 내서 나가서 개혁을 일으키고 또 말하고 또 낙심이 되어 힘이 들고 포기할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실 정도 되시면 어떤 구역이든 내가 맡은 반이든 또 교회 작은 일이든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정말 좌절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들기도 하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일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다 보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뭐라고 인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장례를 위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 여인의 행동을 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나를 위해 한 일이 함께 전해질 것이다. 함께 칭찬을 받게 될,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지만 아마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가 교회를 위해서 했던 그 섬김들 주님의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향유로 닦았던 그리고 눈물로 닦았던 그 일들 다 기억하고 있단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던 것, 세 가족을 세우려다가 상처받았던 것, 부역장으로서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칭찬보다는 욕먹은 것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회복시켜가는 일들을 사람의 칭찬이 아니지만 사람의 인정이 아니지만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래서 그 믿음의 페달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 지금 이 느헤미야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8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페달을 계속 밟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 작은 헌신들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 계속 달려가라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멈추면 결국은 뒤로 물러가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결국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들이 될 믿음으로 멸망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라 39절에는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임직식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 칭찬 받으시려고 임직 받으시면 실망하게 되십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가운데 욕먹고 어려움을 겪고 눈물을 날 때가 있겠지만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모든 공동체가 다 뒤로 물러갈지라도 내가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교훈과 또 성령님의 음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죄악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패역한 백성처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명을 위해 특별히 주님의 성전과 이 예배를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심을 우리 마음가운데 확신으로 갖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페달을 굴려 나아가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기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네 주님께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3시에 권사 임직식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10분의 우리 권사님들만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세워드리고 이분들을 함께 섬기겠다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전에는 상관이 없지만 오후 3시 임직식에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교회에서 거리가 먼 곳에 주차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수 제한이 물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축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소예배실에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성전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